아침마다 5연승 고향 친구 그리고 친구 어허야 라는 곡으로 활동 중인 동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오고 싶었던 부산 KBS 임성환 선생님 노래교실에 불타는 트롯맨 끝나자마자 찾아뵙게 된 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하얀 목련 같기도 하고 하얀색 진달래 같기도 하고 정다한 가수님 멋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좋았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워낙 그 트롯계의 강목으로 소문나 있고 강목. 춤을 못 추니까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춤도 많이 췄고 그리고 우통도 깠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중결승에서 이렇게 맞아. 중결승 턱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도 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야, 긍정적이다. 야.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또 본인도 아마 해보지 않았던 그 경험을 한번 해봄으로써 앞으로 또 노래하는 이 행보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예. 잘했다고 다시 한번 우리 드릴게 박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다은 가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곡더 네.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이런 건가요? 한번 아, 아! 야! 정다은 사랑이 이런 건가요? 선배님의 나의 노래라는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정선 노래 나의 노래를 정다은의 목소리 듣습니다. 감물에 흐른다고
옮겨지게 서러워 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그 누가 우승했죠, 여러분? 손태진 씨가 우승했는데 제가 1대1 라이벌전에서 손태진 형님하고 대결을 해서 그 승리를 거뒀던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엄니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눈물 나고. 네. 그 다음 곡으로는 엄니 한 곡 올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네.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지. 주시고 성원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더욱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곡으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산해라는 노래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정답! 산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끝곡으로는요 메들리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항상 앞으로 정답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일취월장하시고 운수 대통하십시오. 정답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답 메들리 출발! 아미세 할까요? 아미세? 감사합니다. 갑시다!
Yeah.